이번에 찾은 곳은 바삭한 돈가스가 만들어지는 공장인데요. 제일 신경 쓰는 것은 돈가스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고기입니다. 돈가스가 냉장 중심인데요. 이번에 도축된 지 하루 된 고기입니다. 사용하는 돼지고기 부위는 고소한 맛을 자랑하는 등심. 통째 들여와서 직접 손질한다는데요. 인기에 비례해 작업량도 많습니다. 하루에 저희가 양이 한 1200kg에서 1500kg 정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육질의 돈가스를 만들기 위해선 근막을 일일이 제거해줘야 합니다. 이 한 덩어리가 2.8kg 정도 되고 근막 제거를 하게 되면 한 2.4, 2.5kg 정도 됩니다. 고기에 따라 다른데 많이 빠지는 거는 한 500g에서 600g까지 빠지더라고요. 지금 만드는 것은 매장에서 판매되는 용이라 각별히 더 신경 쓴다고 하는데요. 1인분씩 적정량에 따라 잘라주는 작업자. 온전히 손의 감각으로 무게를 가늠하는데요. 스펙에 맞춰서 120에서 130g으로 자르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통 등심을 손으로 하나씩 자르다 보니 손이 많이 가는 것은 당연지사.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원육이 냉장이다 보니까 기계로 떨게 되면 그램수가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손으로 일일이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균일한 맛을 위해 번거로움도 감소합니다. 수작업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옮겨진 등심을 작업자들이 다시 한번 두들겨 펴주기 시작하는데요. 손으로 해야 좀 울퉁불퉁하면서 여러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들겨주면 고기가 부드러워지는 효과도 있는데요.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선 숨 돌릴 틈도 없습니다. 하루에 보통 1000장 정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000장이면 한 150kg 정도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책임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인데요. 이렇게 1000장을 균일하게 펴줘야 합니다. 몇 시간째 한자리에 서서 묵묵히 작업을 이어가는 사람들. 무척 지쳐 보이는데요. 한자리에 서서 같은 작업을 반복하다 보니까 손목도 많이 아프고 여기에 통증도 많이 있고 다리도 많이 아프고 그럽니다. 세 명의 작업자가 고기를 두들기느라 바쁠 때 나 홀로 작업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뭘 만드는 거죠? 고기는 신선하지만 혹시 모를 고기 잡내와 그리고 고기 육즙이 더 부드러워지고 신선함이 있기에 그렇게 염지를 하고 있습니다. 돈가스 맛을 풍부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사과, 양파, 후추를 비롯해 11가지 재료로 염지재를 만들어주는데요. 중요한 점은 고기를 염지재에 담갔다 빼는 게 아니라 잘 스며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랍니다. 찍어서 하는 염지보다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 염지가 고기 자체 연육도 부드러워지고 이제 풍미가 더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사지를 하고 있습니다. 염지 작업이 끝난 등심은 저온 냉장실에 넣어 숙성을 해줘야 한다는데요. 냉장실에서 고기를 24시간 동안 숙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온 숙성을 통해 염지가 더 잘 배기 하여서 자연 효소 숙성을 통해 근육 섬유질을 자연 분해시켜 고기를 더 연하게 만들어요. 작업자가 가져온 의문의 하얀 가루. 대체 뭔가요? 이게 이제 베타믹스라고 옥수수 가루랑 밀가루랑 이제 섞여 있는 재료인데요. 돈가스가 이제 빵가루랑 잘 붙게끔 역할을 해주고 먹었을 때 그 바삭한 식감을 나게 만들어주는 재료입니다. 베타믹스의 유무에 따라 돈가스의 바삭함이 차이가 난다는데요. 고기에 입힐 때는 최대한 얇게 입혀줘야 한답니다. 베타믹스를 이제 많이 묻히게 되면은 안에 이제 반죽이 분리가 되는 현상이 피분리 현상이 이제 생길 수 있고요. 그렇다고 너무 적게 묻히면은 빵가루를 묻힐 때 빵가루 꽃이 일단 예쁘게 안 피고 좀 제대로 묻질 않아서 빵가루를 묻히고도 빨간색 부분들이 나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빵가루도 돈가스 바삭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경 써주고 있는데요.
습식 빵가루를 사용하고 있고요. 건식 빵가루는 베타믹스에 빵가루를 묻혔을 때 고루고루 묻지 않아 겉면이 다 타고 식감 자체가 너무 안 좋아요. 습식 빵가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고루고루 묻히면서 더 예쁜 돈가스가 나오는 거죠. 튀기기는 정확한 시간과 온도를 엄수하기 위해 자동화 과정을 거칩니다. 172도에 4분대를 튀기고 있습니다. 식감이 더 바삭함으로써 그 시간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튀김기에 나온 돈가스를 오븐에 한 번 더 구워냅니다. 그렇게 할수록 기름이 쫙 빠지고 식감 자체도 되게 바삭함을 유지합니다. 바삭함이 살아있네요. 이곳에서는 홈쇼핑과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돈가스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는데요. 고기가 일정한 간격으로 잘릴 수 있도록 고기를 압축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대량 생산이다 보니 자동화 과정으로 만드는 것이 특징. 그러려면 통 등심을 기계에 넣어 동일한 크기와 두께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바로 이 기계에 넣기 위함인데요. 일정한 크기로 원육을 자르는 기계거든요. 네. 지금 그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자동화 과정을 거치지만 맛을 고려해 최적의 두께로 생산합니다. 1cm 정도로 썰고 있거든요. 1cm 정도로 썰은 이유는 저희가 튀겨서 한 입 먹었을 때 식감이라든가 먹기가 불편하지 않는 정도의 두께로 썬 거거든요. 급사 분홍 소시지처럼 생긴 등심은 딱 맞는 틀에 넣어 다시 한번 기계 안으로 넣어주는데요. 이 안에서 어떻게 변하는 걸까요? 고기를 일정한 두께와 크기로 만들고 연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좀 전보다는 한결 부드러워 보이네요. 베타믹스로 입힌 고기에 빵가루를 묻히고 튀김기에서 튀겨준 후 마지막으로 오븐에서 기름기를 쫙 빼줍니다. 자동화 과정이라지만 최종 검수는 사람이 하는데요. 상품성이 떨어지는 돈가스를 선별해서 가차없이 폐기 처분합니다. 그 안에서 서로가 돈가스들이 겹치거나 내일에 한 번씩 씹혔을 경우에 한 번씩 그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씹히게 되면은 그 부분들이 타기 때문에 폐기로 빼거든요. 최고의 돈가스를 만들고자 하는 이들의 노력은 끝이 없습니다. 하루에 한 2만 장 정도 생산을 하고요. 홈쇼핑하고 온라인 주요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먹었을 때 저희 돈가스가 맛있다는 걸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항상 기분이 좋아서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할 때도 있고 저희가 자부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